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러 디지털 기기와 더불어 사는 게 일상이 된 요즘입니다. 편리하고 유용하지만 반대로 문제점도 생기고 있는데요.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문해력이나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은 종이책을 더 많이 읽자는 북에이브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주엽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독서량을 늘리기 위한 북에이브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문해력이나 사회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긴 문장을 읽기도 힘들어하고 영상이나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을 모두 보는 것보다는 쇼폼이라고 불리우는 짧고 간략한 내용을 선호하는 세대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에이브 캠페인은 학생과 가족, 마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됩니다. 먼저 학생 스스로 독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교실이나 학교 도서관에서 자기주도형 자율독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가정에선 학부모와 함께 정기적으로 책을 읽거나 서점에 가기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안에서 독서 문화를 만드는 데에 초점을 뒀습니다. 또 기존 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더해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나 서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마을 책축제나 북 콘서트 같은 참여형 행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북웨이브는 서울의 온 가족이 함께하는 독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 도서관, 마을을 책으로 읽는 서울 교육 공동체의 독서 물결을 만드는 캠페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 여러 학부모들도 공감했습니다. 초중고 자녀를 둔 370명의 학부모가 북에이브 학부모 실천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나선 겁니다. 나는 하루에 10분 아이와 함께 책을 읽겠습니다. 나는 한 달에 한 번 아이와 함께 도서관을 방문하겠습니다. 나는 한 학기에 한 번 아이와 함께 서점을 찾겠습니다. 북에이브 챌린지 관련 신청 접수는 교육청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